안녕하세요. 숨골학증이 매듭 작업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통 매듭 중에서 굼벵이 매듭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이 굼벵이 매듭으로 전원제 이렇게 지금 팔찌를 만들었고요. 자, 이 매듭법을 활용하셔서 팔찌가 아니더라도 뭐 소품 장식 같은 용으로 쓰일 수 있는 매듭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2mm 파라코드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번데기 매듭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이렇게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끝목은 뭐 파라코드가 아니라도 가죽건 같은 것으로 해도 단순하지만 예쁘게 팔찌를 하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보겠습니다. 한 10cm 정도 남기시고, 제일 먼저 굼벵이 매듭을 하기 전에 저는 합정 매듭으로 다시 할게요. 자, 한 10cm, 15cm 정도 남기고, 자, 이 끝목 두 개를 이용해서 합정 매듭을 먼저 합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시작 부분. 자, 아래쪽에 있는 끈을 뒤로 돌리고, 그 다음에 다른 끈, 갈색 끈을 빨간 끈 아래로 해서 돌려서 구멍 속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양쪽에 두 개의 끈을 잡고 살짝 당기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도래 매듭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굼벵이 매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끝목이 위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보통의 묶는 방법이에요. 자, 저는 이제 고동색이 항상 올라가게 묶겠습니다. 고동색이 올라가게. 자, 이렇게 한번. 이번에도 고동색이 올라가게. 고동색이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항상 고동색이 위에 있습니다. 여기도 고동색이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한번더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고동색이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꽉 묶지 마시고 마지막만 살짝 이렇게.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자, 나머지도 조금씩 더 크기를 작게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갈색 마감이 있어요. 자, 요 갈색 마감이 있는 쪽에 끈을, 자, 이게 갈색 마감의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나간 끈은 아래로 내려서 이두 개의 끝목 아래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자, 빨간색 끈 위로 올라와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 위쪽으로 아래로 내려서 이두 개의 끈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각각 두 개의 끈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려가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아래로 한번 돌려서 빨간 끝목을 감아서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 빨간 끈은 이두 개의 끈을, 이 고동색 두 개의 끈을 감아서 밑으로 내려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서 이 고동색 고리 속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흡사 평매듭의 모양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평매듭을 할 건데요. 기둥끈은 이거 두 개가 기둥끈이 됩니다. 그럼 우리 평매듭 하는 것처럼 위와 아래를 반대로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놓아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기둥끈이 되고 이거와 이걸로 평매듭을 할 거예요. 자, 평매듭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밑으로 이 끝목, 자, 이렇게 세로로 내려오는 이 끝목 쪽에 있는 것은 항상 먼저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 빨간 쪽 반대편에 있는 끈은 그 끈을 감아서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고리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병매듭도 한번더 다시 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병매듭 반개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평매듭이 한 개에 반 1.5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거를 평매듭 한 개라고 합니다. 자, 1.5개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두 개의 끝목을 이제 이 바깥으로 빼주는 일만 남았는데요. 자, 어디를 통과해서 빼주냐면 자, 양쪽에 끈의 모양이 빠져나온 쪽을 보면 고동색은 자, 이 끝목의 아래로 지나가고 아래로 빠져나오고 빨간 끈은 고동색의 위로 올라오죠. 그럼 자, 빨간 끈은 위에서 끈을 엮을 것이고 이 고동색은 자, 뒤로 빼주세요. 뒤에서 끈을 엮겠습니다. 그럼 자, 어떤 끈을 엮어야 되냐면 자, 여기를 살짝 조금 넓게 펼쳐볼게요. 여기도 살짝 펼쳐보시면 가로로 지나가고 있는 빨간색 끈 3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1개, 2개, 3개가 있어요. 이 끈을 순서대로 뜨고 지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사이, 이렇게 보시면, 자, 요 빨간색 아래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끈이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가 있는 이 고동색은 대신 이렇게 돌려서 뒤쪽에서 고동색 세 개의 줄을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세 개면? 하나, 둘, 셋. 가로로 지나가고 있는 세 개. 자, 여기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다 됐고요. 이제 매듭은 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쁘게 조여주시면 되는데 조이는 거는 항상 맨 처음 시작끈부터 자 여기서부터 두 줄이 시작이 됐죠? 그대로 두 줄을 따라서 조일게요. 자, 빨간 끈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동색. 고동색은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죠. 자, 뒤로 돌리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앞뒤의 모습은 똑같고요. 잘 보시면, 자, 위에 여기 평매듭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물정, 우물정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평매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자리의 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크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고리도,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이렇게 해서 번데기 매듭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자, 팔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합정 매듭을 한번더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끝모으기.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소품으로 활용하고 싶으시면 뭐 키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장식으로 활용한다거나 그러면 바짝 자르시고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다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팔찌로 하려고 이걸 했는데, 없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여기도 잘라볼게요. 계속 여기 이제 저는 처음에는 팔찌를 하려고 했는데 자 팔찌를 하실 거면 이제 이쪽도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그대로 이렇게 양쪽을 남기셔서 이렇게 번데기 매듭을 하셔서 팔찌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팔찌로 할 거면은 조금 더 가는 끈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4mm로 해가지고 조금 큰 듯해서 그냥 키링에 매다는 장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합장 매듭을 했는데 합장 매듭을 한번더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어디다가 매달 수 있는, 뭐, 모빌로 활용하셔도 되고,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고리 부분은, 로프 매듭으로 이번엔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빨간 고리는 하고, 자, 이렇게 이 부분에 고리만큼 남기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끈으로 돌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한번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돌립니다. 돌리는데, 돌리는 방향은 고리를 향해서 돌리셔야 돼요. 이쪽 고리를 향해서. 자, 이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어디를 당기시냐면 자 원래 만드는 끈이 부분을 자 여기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게끔 단단하게 자 들어가 빼주셔야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게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아까 고리 부분이 속으로 들어갔죠. 자, 이게 로프 매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끈은 싹둑싹둑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럴 때 불질을 못하시면 본드를 흘려놓은 다음에 송곳으로 밑으로 꼭꼭 집어넣어 줄게요.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굳으면 투명하게 색깔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파라코드는 나일론사라 이렇게 분질이 잘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주변의 끈도 이렇게 녹일 것 같아서 저는 본드를 이용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주변에 본드를 흘려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자, 전통 매듭, 자, 굼벵이 매듭이 달려있는 장식용 소품 네, 키링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길이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굼벵이 매듭으로 만든 자, 팔찌는 여기 이렇게 팔찌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잘안 보이네요.